나 혼자 그 노래 됐어. 시스터. 알지 알지. 나 혼자? 시험. 나 혼자 듣고 혼자 됐다고? 계속 지금 아, 이게 짱인 것 같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직원은 그 1인 기획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는 형님 왔었고 지금 또 다시 두 번째로 온 건데 그때도 1인 기획사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문의 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사실 어떤 책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치. 사실 먼저 내가 이제 해봤던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효린이가 대표잖아 지금. 잘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 막 사업 갑자기 하는 거 보면 그게 되게 꼴 보기 싫다던데 막 직원들이 김밥을 먹어도 일반 김밥이 아니라 참치 들어간 거! 어 참치 김밥 야 그거 500원 아니면 커피 마셔도 막 브랜드 커피만 마시고 아, 나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일반 김밥 먹는 게 더 꼴보기 싫어.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야, 참치 김밥이랑 일반 김밥 차이는 뭐 500원 뭐야 나 처음 데뷔했을 아니, 때는 더 우리 밥값도 5,000원인가 정해져 있었어. 밥값 정해져 있었지. 밥값 정해져 있었죠. 좀 아끼지 하는 거 없어? 분당에서 파주면은 웬만하면 좀 걸어가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차 기름값 이런 거 사무실 뭐 그냥 아무도 불 켜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에어컨 켜고 가고 대표님 막. 그렇지. 전등 아, 그런 건 있지 뭐 예를 들면 또 히터를 켜놓고 갔네 에어컨 켜놓고 갔네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제 일할 때 마음가짐이나 대하는 자세가 그래도 조금 나는 내 거니까 조금 더 애정이 있을 수밖에 그치, 없어서 더 신경을 비품 막 직원들이 비품을 막 체크하고 커피 믹스 막 아 나 그런 거는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어. 오, 근데 그래. 아예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없기도 해. 야 있는 척을 해. 아니 있지 이렇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조금 매일매일 직원 직원들 몇 명이야 그러면? 나랑 아 직원이야? 응 나도 직원이야. 아, 직원 겸 김수경. 왜냐면 이게 사실 내가 플레이어로 뛸 때는 이제 가수지만 가수가 그러니까 플레이어로 뛰지 않고 이제 또 가야 직원이니까. 되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럼 전화도 받고 그러는 거야? 나 전화 내가 받으려는데 못 받겠더라. 경훈이는 받는데 지금 캠핑장. 야 캠핑장 자기가 받아. 야 아이덴티티 다섯 명. 다섯 명이야. 맞네. 저랑 또 대표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우리. 아니 1인 기획사에 근데 대표님도 있고 본부장님도 있고 매니저님도 있고 지책은 있어야지 번호를 줄 수는 없잖아 1번, 2번, 3번 이렇게 아니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오징어 1인 다들 직책이 높겠다 다 네 저희는 그냥 부르는 게 그냥 직책이에요 다 대표님 본부장이네 네. 네가 제일 낮은 거 같아 그냥 들어오면 네가 제일 낮은데 지금? 그래 두 번째 동아리 근황 11년 만에 컴백이라고 했어 이거는 그렇다면 시스타의 재결합을 알리는 건가 10년 넘었잖아 아니면... 너네 데뷔한 지 1월 되면 15년 차 연차인데 이번에 시스타 19으로 다시 컴백하게 됐어 아 거기서? 19이 11년 만이더라고 둘만 아는 거지? 유닛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그럼 다솜이랑 소유는 다른 멤버들은 서운하지 않아? 뭐 서운하고 이런 게 없이 너무 귀여웠던 게 우리 이거 나인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겠다 축하해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재밌게 해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건 누가 제작하는 거야? 효린이 회사에서 제작하는 이걸 거야? 이걸 이제 스타쉽에서 아, 내가 아까 그 살짝 발을 다시 담갔다고 하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만의 강점 우리만의 강점 우리들에 비해서 뭐야? 시스타 1구만의 가창력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뭐 달리기일 때 좀 차이가 있다. 확실히 이제 활동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유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여유. 관로 경미 여유. 그러니까 차이점은 효린이 신고 있는 양말 같은 거는 요즘 애들을 잘 못 봤어. 양말이에요, 저거? 저 뭐야 양다리 털을 그대로 벗겨온 거야. 이거 핑클 때 하던 거 아닌가? 핑클 때. 내 남자친구에게. 1세대. 얼마 전에 마보이 챌린지가 역주행 했던 거 알지? 맞아. 지금 나오려고 밑밥 간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진짜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출처가 어디서 시작된 거지?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효린이 본부장님이 아까
살짝 몰라. 몰래 누구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진행하는 게 다 돈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해. 아 다 돈이야. 다 그렇구나. 돈이지. 왜냐면 뭐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좀 바이럴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이럴 때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 2세대 때랑 많이 달라졌지. 그땐 뭐 인스타도 없고 무슨 톡톡이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그걸로 막 춤. 맞아. 요즘에는 걸그룹들 나오면 다 그거 하잖아. 챌린지 같은 거. 챌린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더라고. 맞아. 그런 거 준비했어요 이번에? 해야지. 해야지. 해야 우리가 아직은 그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챌린지 전문가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챌린지 노래 노래는 나왔어. 갖다 손만 대면 300만이야. 야, 이거 너무 했어야 되는 우리가. 그래, 얘, 얘 톰보이 했는데 마보이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날아가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야, 야, 좋은데 그거 챌린지. 그렇지야. 그러면 노래는 나왔어 지금? 노래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녹음을 뭐 안 했어. 아, 진짜? 그래서 제목도 아직 가제가 있거든. 우리 제목 잘 지어주는데 장면. 가제. 진짜? 우리 장면 장난 아니야. 가제가 뭐야? 가제는 지금 가제가 우리가 No More 마보이거든. 아, 아니야 아니야. 옆에 들어야 돼. 우리가 살짝 거기 약간 불러. 불러주면 우리가 제목 쳐줄게 여기서 바로 장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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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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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까지. Nobody구나. 아, 나 나왔어. 그렇지, nobody. 그렇지, nobody. 노래 제목은 그냥 외국 느낌 노래 어때? 제목이 외국 느낌 노래. 노래 제목이 외국 느낌 노래. 팝송 같지 않아요. 아니,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금 장훈이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시덕이잖아. 시덕이 그럼 오늘 무대를 너네 가사는 알지? 춤이랑 나왔어? 아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딴 걸 준비했어. 히트곡 메들리? 응. 우리가 근데 약간 나인틴으로 나왔으니까 나인틴 노래 위주로. 나인틴 나인틴 나인. 좋아. 아, 좋아.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맞아. 그리고 따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아니, 시스터 노래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아는 왜 아직 신곡이잖아. 맞다. 처음 들었잖아. 아 맞다. 맞다. 그는 바로 바로 초성 노래 가사 퀴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우리 다들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노래 가사 될 거야. 가수 이름, 노래 제목, 그리고 가사에 맞는 노래까지 불러줘야 돼. 알겠지? 네, 맞아, 어렵더라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이거야. 와.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저 김구라 형, 김구라 형. 김구라 형 있어. 화면 뭐 아닌가, 화면? 그렇지. 가사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2000년대긴 한데. 상의학이 없어. 상의학이 없어요? 상의학이 있어요. 상의하세요. 네. 아! 자, 세 분 나오세요. 자, 노래 준비 시작. 이승철.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땡! 자, 방금 여기 돼. 네버엔딩 스토리 맞잖아요. 땡땡. 하나, 네버엔딩 스토리. 땡, 자.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워. 맞아, 부활이야, 부활. 맞아, 부활이야, 부활. 자, 이승철이 아니라.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설마!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비켜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아, 자, 맨 먼저 알아챈 거. 그때 당시 보컬이 이승철 씨는 맞지만 부활로 나왔죠, 부활로. 두 번째 노래도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좋아, 좋아. 문제 주세요. 처음에가 남하늘이었어요, 남하늘. 자, 계속해서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이번 노래도 역시 여러분 다 아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예! 주세요! 아, 잠깐, 오나라도 없어요. 저, 근데 그게 뭐지?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와! 요미세 엄청 잘해. 게스트가 아는 노래보다 우리가 아는 노래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앞으로 네. 게스트 신경 쓰지 마세요. 동 선배님,
상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다 상의 없이 한 명 제목? 그냥 일어나서? 상의하면 탈락시켜요. 이런 거 나가지 말고 할게요. 나가지 말고 할게요. 이렇게 없어. 이렇게 가르치지 마. 진짜 다 빵점. 지금까지 우리 2016년도부터 온 점수 다 빵점이야. 오케이. 우리 1년 내내 재수 없기. 오늘 대기실에서 자고 가기. 자 진짜 그 자리에서 딱딱딱 일어나야 이렇게 알겠지? 자 먼저 하지 마. 문제. 먼저 하자. 주세요. 통화하려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안 되지. 여기에는 이 노래를 꼭 알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상민인데 그러면 이상민 라돌체 비트한 거. 뭐지?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상의하지 마세요. 오, 아니 뭐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 사랑해요. 어? 사랑해가 맞습니다. 사랑해요? 리메이크 가수가 좋아요. 있는 곡입니다. 우리 중에 가수가 있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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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상의할래요? 상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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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나. 그냥 해보세요. 다른 사람 좀 해요. 아니면 다시 귀. 맥힌. 규현. 하나. 아무거나 해. 둘. 셋. 일단 규현. 광화문연가. 땡. 규현은 맞네 그러면. 광화문에서야. 우리 귀 뭐지 이름 귀미. 아닙니다. 규현이에요 규현. 규현. 규현은 맞았어. 규현 맞았어? 응. 맞았잖아. 오빠밖에 없을 것 같아. 나라고? 규현이. 아. 야 상의 없어. 규보린. 아 근데 이름은 뭐지? 규보린. 자 하나. 규보린. 자 하나. 규현. 그리고 노래 제목은 하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자, 효린. 자, 하나. 매약킨. 둘. 셋. 넷. 매약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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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보린. 앉아서 하기로 했어요. 앉아서 하기로 했어. 아까 속았다. 처음으로 아는 거 하나 나왔는데. 이러신. 아니, 놀러 아니잖아요. 여기. 자, 규보린.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 제가 노래하는데 모른다고?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정답! 그게 아니라 저 작년에 마지막 날 여기서 불렀어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프로들 중에 아는 형님만을 사랑해. 너 기억이 안 나. 임팩트가 없었어. 여기서 불렀어. 기억이 안 나. 자, 가볼게요. 자, 오케이. 상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의하죠. 난 오빠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상의하실 거예요? 상의하죠. 아, 상의하면. 상의하는 게 재밌는 거 같은데? 상의를 안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 뭐 하루 쯤이라도 해야지. 자, 상의하는 걸로. 그 대신 여러분 다 아는 노래 드릴게요. 네. 주세요. 하루 쯤이라도 일단. 너? 다음. 똘망이? 다 알아야지. 아! 규모린!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나. 아브라카다브라. 5, 6, 7, 네.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 착하던 그런 내가 규보린 노래 하나 내야겠다. 아니, 봐봐. 상의하는 거 얼마나 심플한 거야. 야, 근데 어떻게 열이하는 난 좀 가사를 몰랐어. 난. 아, 진짜? 노래만 알고. 우리는 바로 포장해주세요. 우리. 아, 우리.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날 줄 몰랐어요. 어, 이 재밌네. 자, 문제 주세요. 유명한 노래? 유명합니다. 유명하지만 좀 가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응?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영어가 영어를 한글화 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가 어딘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첫 줄에 있습니다. 고고, 고고, 첫 줄에만 고고. 영어가 있습니다. 고고. 고고야, 고고. 첫 줄 끝에 고고야, 고고. 고고. 걸그룹 노래입니다. 걸그룹 멤버. 아, 실성으로 나올 때 됐는데. 이거 맞춰야지. 힌트 드립니다. 걸그룹 멤버가 4명입니다. 야, 맞잖아. 4명입니다. 야, 실수야. 그러면 4명이면 누구지? 멤버들 중에 연기를 하는 친구들. 그래, 맞잖아. 맞다니까. 근데 가사를 모르겠어. 가사 네가 알아? 잠깐 들어봐. 그 이름 하도 아 일로 와줘. 아니 맞는데 그 다음이 안 맞아. 아니 근데 자 네. 얘네 근데 1위 한 곡이 너무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규보리 이스에이. 자 그리고 이스에이. 자 그리고 뱃걸 국걸 5, 6, 7, 네. 아 그렇네. 땡! 자자자 네. 아 그렇네. 땡! 자자자 됐다. 요 밑에 자 하나 메이킹 먼저 쓸까요? 메이킹 먼저 이스에이. 뱃걸 국걸 같은 걸서 그런 국걸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면서 와! 안세차도 연기하잖아. 이렇게 재밌어 할 줄 몰라서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남았는데 네, 100점짜리 가죠. 메아킨이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니까 100점짜리 한 번 해주세요. 100점짜리. 자, 100점짜리 갈게요. 상점 없죠? 상점 가요, 그럼 상점. 전점 사행성이야. 100점, 100점. 100점까지. 100점짜리 문제. 시스타그로 나올 때 됐어. 시스타그로 됐어. 규보린! 규보린! 하나, 둘, 셋!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5, 6, 7, 8. 터치 마이 바디. 우린 조금씩 빠르게. Oh, everybody. 푸른 하늘보다 높이.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정답! 조유, 보라, 효린, 철소. 아, 장민이 형 애들한테 뭐 할 말이 때문에. 진짜? 왜? 너희들 이번에 노래 샤크라 따라했지? 거짓말. 아, 뭐야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샤크라 형님이 제작한다고. 형, 저 사람들이 샤크라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작게 씨랑 컨셉이 약간 동양적인 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노래는 완전 다른데 누구야? 아니야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들어보지도 않고 안승훈이 요새 1등하고 있잖아, 그렇지? 완전 그치? 1등이야 완전. 그럼 너희들 한번 보여줘 봐봐.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이거야 지금. 아 근데 이게 이거야지. 역시 너는. 야 오빠 이것도 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역시. 이렇게 덮어야지 손으로. 역시 너. 다 봤지롱. 야 진짜 그걸 또 봤어? 아 맞아 맞아.
소유 그자. 아, 너무 좋아. 이 스커트거든요. 이게 스커트거든요. 스커트? 스커트를 하시더라고요. 스커트니까. 스커트. 스커트. 정상도라 바르기 스커트. 그래서 그 떡감에 한 가지. 야,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길로. 어, 제 목소리 너무 우리 11시 시간대 딱 맞다. 스타쉽 섹시 여신고에서 왔습니다. 아, 얼마나 섹시한지 오신다. 음악 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아, 여신고 킹카 4명이 오케이.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섹시 여신고 음악 주세요. 킹카 맞죠? 남자라고 해놨잖아. 자, 섹시 여신고 자, 먼저 자, 소 유 아씨, 뭐 촬영 중에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은 어디 학교예요? 괜찮아 중간에 박자를 맞춰 소리에 너무 거는 노래 아니 가만히 있을게 자, 소유! 이유! 저희 또 고등학교 때 가요 어쩜 좋아 와, 소유 진짜 아주 좋아. 소유 타이밍 너무 좋았어. 끝이에요. 장이다.